결국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입자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엑스포넨셜. 그래서 많이 있다가 점점 입자의 수가 줄어든다. 이건 페랭의 실험명에서도 밝혀졌었죠. 그래서 입자 크기랑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리에트 띠어리가 실제로 현상을 잘 설명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보자면 지표면에서 예를 들면 퍼블 선형태로 뭐 입자들을 던졌다, 뭐 입자들이 날아다닌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떤 임의의 위치를 잡았을 때 여기에 분포들은 다 동일하단 말이죠.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입자 개수는 줄어들겠지만 그 각각 위치의 분포는 이렇게 따른다. 맥스웰레로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포는 위치마다 다 개수는 줄어들죠. 빠른 입자가 발견될 확률 또는 느린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분포 함수는 밖에 나타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또한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사용해서 모멘텀 파셜 커런트 같은 것도 우리가 해봤었죠. 몰리큘 파셜 커런트도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것도 우리가 유도를 한번 했었고, 자, 그 다음 실제로 이제 그럼 디스트리뷰션 펑션 맥스웰이랑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하이리트 띠어리를 우리가 쫙 한번 살펴봤었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도달했었어요. 식도를 살펴봤었죠. 요거는 우리가 미분 형태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고, 자, 이때 F 라는 함수는 이렇게 표현됐을 때 X, Y, Z 7개 변수로 독립 변수로 표현됐을 경우에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함수 식을 볼츠만 이퀘이션을 해야겠죠. 이걸 풀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할 수 있다. 단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에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스웰 함수를 풀어야 된다. 결국 이걸 풀게 되면,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면 우리가 플라즈마 또는 인게스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이리트 띠어리 더 자세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리트 띠어리는 수업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부 수준이나 초기 대학원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란 게. 그 함수가 굉장히 7차원의 함수야. X, Y, Z에 VX, VY, VZ, T까지. 이게 참 익숙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측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density나 temperature, velocity 이런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오늘 이 시간부터 하게 될 건 바로 fluid theory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kinetic theory에 대해 살펴봤었고 이제는 fluid approach를 해봅시다. 조금 엄밀하게 시트를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플루이드를 보자. 예를 들면 한강물이 올라갈 때 이 한강을 이 상태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강물이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다. 또는 한강물이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흘러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거기에 숨겨있는 물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도 주로 하지 않아요. 보통 이거 플로이드 관점에서 살펴봐서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입자들의 전체 모임으로 바라본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케이스타 플라즈마를 이해를 할 때도 이 플라즈마를 입자 하나하나로 살펴보지 않고 또는 분포함수를 살펴보지 않고 플라즈마를 전체를 어떤 유체같이 지금 이 방향의 가스를 표현하듯이 할 수 있지 않나. 그게 바로 플루이드 띠어리.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갈수록 가정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입자 하나하나를 따라가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카이네틱 띠어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자들이 어떤 분포함수를 가진다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분포함수를 따르지 않는 살짝씩 어긋나는 입자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입자들 다 따라가야 될 거예요. 쉽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또 가정 분포함수를 사용하겠다. 근데 이제 마지막은 분포함수도 복잡하니까 플루이드로 보겠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가정이 되겠죠. 거기는 여러분 한강을 잘 살펴보시면 물가에서는 굉장히 소용돌이 같은 거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클리브럼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살펴봐야 될 때가 있고 물본자 하나를 살펴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튀어가지고 예를 들면 물가에서 또는 다리를 만나가지고 가다가 물이 부딪혀서 물방울 좀 튀거나 이런 현상들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물본자 하나를 따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씩 물방울이 튄다는 물결이 여러면 파도가 일지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일어나는데 거기서도 물방울이 튀기도 하고 입자 하나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사실 굉장한 가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전체적인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케이스타 플라즈마, 핵융합 플라즈마를 일반적인 플라즈마를 기술할 때도 마찬가지. 플루이드 어프로치를 쓰게 되면 플라즈마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체가 많은 어프락시메이션 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맥스웰형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입자 하나하나가 중요해질 경우 그대들은 플루이드로는 기술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타 플라즈마도 제일 간단한 식으로 사실 표현을 해요. 제어를 하고 있어요. 플라즈마 위치 같은 거 다 제어를 하고 있어요. 모양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만 세세한 것들은 놓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루이드 어프로치 가정을 세웠습니다. 어프로치로 들어가면 지배방정식, 자, 카이네틱에도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우리 싱글 파티클 할 때는 지배방정식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퀘이션 오브 모션 세웠잖아요. 그죠? F는 MA 가지고 세웠죠. 자, 마찬가지 플루이드도 그런 방정식이 있어야겠죠. 그걸 풀어야 될 거예요. 그걸 뭐 덴시티나 온도에 관련된 이런 걸 풀어야 될 거예요. 속도. 그걸 한번 우리가 구해보죠. 자,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은 요거.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여기에 사실 프릭스가 많이 담겨 있어야 돼요. 플루이드 프릭스가 이게 담겨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걸 하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벨로시티 스페이스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밀도가 나와요. 우리 지금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책에 따라서 이게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완전 확률 분포함수가 되는 거고 데스크에 들어가게 만들면 4개 된다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이걸 사용할까요? 보통 플라즈마 책에서 이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벨로시티 스페이스, 일단 보세요. 우리는 x, y, g는 익숙한데 공간이 vx, vi, vj 하면 좀 헷갈리죠, 여러분? 그죠? 잘 익숙하지가 않아. 아, 그래서 벨로시티 복잡. 시간도 우리가 좀 알겠어. 그냥 벨로시티 잘 모르겠어요. 벨로시티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냥 나 적분해버릴래.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밀도. 밀도. 우리가 잘 아는 값이죠. 잘 아는 여러분 피지컬 파라미터예요. 프로퍼티예요. 측정할 수 있어요. 밀도.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케이스타 여러분 가시면 밀도 측정해요. 입자 개수가 몇 개인지 레디얼 반경에 따라서 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 V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냐?
기온 넷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됩니다. 자, 한강물에 여러분 입자들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그 한강물의 입자 하나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 근데 그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는 분자 하나하나가 서멀 모션을 가지고 있죠.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잘 배웠잖아요. 그죠? 온도에 해당되는 어떤 서멀 모션이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자, 이게 사실 이렇게 해석돼요. W. 서멀 모션. 거기서부터 온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방도 마찬가지죠. 이 방이 여러분 네트로 움직이는 공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잘 못 느끼죠. 뭐 로컬하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멈춰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전체 에버리지로. 하지만 입자 하나하나는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막 움직이는 중이죠. 우리 머리도 때리고 막 벽도 때리고 온도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주로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V를 곱해서 이건 전체 V예요. 밸런스 스페이스로 접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서멀 모션들은 아이소토피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고 네트로 나타나는 밸런스가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쉽게.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 한강물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7차원의 함수.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뭐 이해가 안 되기보다는 조금 잘 익숙하지 않은 Vx, Vy, Vg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밸런스드 스페이스에서 접근해버리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 덴시티나 밸런스드, 그리고 나중에 템퍼레처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 세우면 이 플루이드 방정식들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플루이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어서 방정식 한번 세워봅시다. 플루이드 방정식.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전체를 밸런스티 스페이스에 대해서 접근해 볼게요. 저 방정식은. 자, 저 방정식이니까 방정식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Vx, Vi, Vg. 우리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밸런스티 스페이스에서 접근해 버리면 V는 다 사라지겠죠. 그죠? 그죠? 사라지게. 자, 이거로 뭐가 나오느냐? 접근해 보면 뭐가 나오느냐? 답 먼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연속 방정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네. 자, 유체역학을 여러분 가능한 유체역학을 수강하기를 추천드릴게요. 기계공학과나 여러 과에서 유체역학을 그리고 자, 유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 또 쉽게 말하면 파티클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의 이야기를 써봤어요. 입자 개수가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처음 봤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이미 다 했어요. 어디서 했냐? 공학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12장에서 나왔어요. 이미 예제에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공학수학을 가르치시는 오다 교수님께 특별 부탁해서 이걸 자세히 다뤄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죠? 처음 봤어요. 굉장히 많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정말 저기 나온 점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복잡한 생긴 풀 필요 없이 얘를 풀어도 된다는 거야. 이걸 풀면 여러분 지금 덴스티하고 밸런스도 나오잖아요. 그죠? 밀도나 속도 나온다. 케이스타 플라즈의 밀도는 어떤가? 케이스타가 저쪽에 돌고 있나? 돌고 있어요, 여러분. 케이스타와 300km 파워 세컨드로 돌아요. 어쩔 때는 초당 300km 가요. 그래서 막 돌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죠. 이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텀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1번 텀. 제가 이걸 1번 텀이라고 말하겠고, 자, 이걸 제가 2번 텀,
다음 얘가 들어있는 거를 3번 텀 여기다 요까지 포함되어야겠죠. 여기 3번 다음 마지막 M에 Q가 들어가고 요렇게 오, 이게 4번 각각을 다 우리가 한번 진짜 접근 한번 해보죠. 이제 이게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굉장히 놀랍죠? 볼츠만 리큐션으로부터 플루이드에 관련된 식이 나온다. 자, 첫 번째. 1번 텀. 선수들이 어차피 티하고 그죠? 그럼 라운드 라운드 티를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어때요 이거? 라운드에 나오셨죠? 자, 아까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그대로 사용하세요. 첫 번째 나왔네. 두 번째 스칼라고 하나는 벡터가 지금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달과 전체였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각각 나눠져가지고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칼라는 그레디언트로 되고 벡터는 달과 전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 빼고 하나 미분하고 그럼 그 다음 거 빼고 이제 그 다음 거 빼고 얘 미분하고 그죠 여러분? 그냥 우리 배워봤죠? 미분할 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이걸 어떻게 쓰냐면 하나는 스칼라 FV 여기 쓸 수 있겠고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그냥 여기서 잘 쓸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요거를 파이 대신 F를 썼고 A 대신 V를 쓴 거예요.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건 X, Y, G에 대한 미분이고 이거는 VX, VI의 VG예요. 서로가 독립변수들이야.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XYG와 VX, VI, VG 이건 다 독립변수들이에요. 서로 여기서 얘만 남네.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니 요건데 일단 상수는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안쪽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해보시면 될 텐데 일렉트릭 필드는 밸런스 때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제 사인 세로 해보시면 이거는 V는 Vx, Vy, Vg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다이버전스에 해당되는 거겠죠. 밸런시티 스페이스에 대한 다이버전스. 그럼 여러분 다이버전스 디오름을 사용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저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면적? 이게 F2던 면적을 취한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 면적을 굉장히 멀리 잡을 수도 있어요. 아주 큰 V가 거의 무한대로 가면 상관없죠. V를 계속 서피스에 쓰겠어. 그렇게 되면 생각해보시면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자 이런 다음 값도 꼴을 갖고 있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V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F는 0로 가죠.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로 간 서피스에서는 둘이 곱해봤자 F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이건 그냥 0으로 가고 F가 0 아주 먼 서피스를 그걸 잡아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식도 날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네 번째 밖으로 제가 뺄게요. 이 경우도 n분의 q가 밖으로 나오고 다음에 삼각과랑 비슷하게 한 것처럼 여기서 전체 미분하는 것은 일단 F가 하나 밖으로 나오고 얘네들 나온 거 그 다음에 이거 V 크로스 B가 밖으로 나오고 F를 미분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방금 우리 했던 거 그대로 써먹어 봅시다. 다이버전 띄어라고 했던 거 같이. 그리고 S를 무한대로 그냥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쓸 수 있겠죠. 요거. 그냥 라운드 v 라운드 dot v 크로스비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행렬식으로 행렬식으로 그죠. v 크로스비 여기다 쓰시고 v 크로스비 라는 거. 그냥 라운드 v 라운드는 vx vi vg로 비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미분하려고 하는데 x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하는데 vx에 미분하려고 하는데 여기 없잖아 하나도. y에 대해서 vy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하는데 얘네들끼리 곱하면 vy 없어요. 0. vg도 마찬가지 얘네들끼리 곱해봤자 vg는 나타났잖아요. 그 0이 0. 여기요. 얘도 이거 못된다고 그랬죠? S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F가 0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빨리 0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렸는데 볼츠만 이퀘이션을 세운 다음에 밸런시티 스페이스,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밸런시티 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건을 수행하게 되면 밸런시티에 대한 것은 사라지죠. 쫙 결국 남아있던 거 다 모아보면 첫 번째, 1번 텀에서 나왔던 라운드 앤 라운드 T, 2번 텀에서 남았던 다이버전스 NU, 3번 텀 0, 4번 텀 0 다 모아보면 실험적으로 여러분의 볼츠만 이퀘이션 풀 필요 없이 이걸 풀면 훨씬 간단해 보이죠? 그리고 좀 마음이 편해. 덴시티, 밸런시티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거나 측정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공학수학 또는 수리물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역학적으로도 저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츠만 방정식을 매우 엘라망차게 딱 조건을 사용하면 이렇게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관을 사용한 역학적으로도 동일한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이 공학수학에서 했던 거예요. 다시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x, y, z라고 할게요. 그냥 이 점을 볼륨을 잡아봅시다. 바로 같이 잡았어. 여기 높이, 지축을 해 높이로 우리가 델타 G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델타 X, 여기는 델타 Y. 이 컨트롤 볼륨은 박스를 그냥 A라고 할게요. 박스 A. 이 전체 볼륨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컨트롤 볼륨, 즉 A의 전체 볼륨은 델타 X, 델타 Y, 델타 G로 쓸 수 있겠고 웨스트 엔시티는
다음에 여기 플로이드가 흘러가니까 이제 플로이드의 밸런스만 생각하고 X성분, Y성분, G성분을 가지고 자 그럼 이 경우에 Y디렉션만 우리가 생각해보죠. 자, Y 방향이니까 이쪽면 여기로 이렇게 UY가 가버려요. 자, Y 디렉션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어떤 정육면 차를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뭐 플루이드 흘러가는데 한강 속에 이런 조그만 상자 하나 넣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델타 X, 델타 Y, 델타 치고 좌표를 이렇게 구하시고 자 그럼 한강물이 이제 어떻게 막 흘러가 Y에서 그럼 Y에서 매스의 변화를 생각해봅시다. A를 뚫고 지나갈 텐데 변화를 이 y라는 위치와 y 플러스 델타 y에서의 차이가 결국 매스가 이렇게 남아있는 변화량이 되겠죠. 매스 변화량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 이게 변화량이죠, 그죠? 로는 단위 최적당의 입자의 개수잖아요, 그죠? 이 최적을 곱해줘 버린 거잖아요. 아니, 거기에, 여기는 미터 퍼 세컨드니까 결국 단위 시간당 변화는 입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저 컨트롤 볼륨 대에서 Y 방향, 그죠? 단위를 생각해 보시면 단위는 여기서는 개수 퍼 자, Y방향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생각해야 되죠. 이 컨트롤 볼륨을 알았어요. 그럼 Y방향도 있겠고, X방향도 있고, G방향 다 있겠죠. 그죠? 이걸 다 보려면, 전체. 로스레이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자 Y 플러스 델타 Y랑 Y의 차이를 델타 로 UI라고 이제 씁시다. 네? 자, 우리가 델타 Y로 나눠줬어요. 델타 Y로 나눠줬으니까 다시 곱해줘요. 그럼 델타 X, 델타 G는 그대로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간단하게. 볼륨. 델타 X, 델타 Y, 델타 G 볼륨. 자, 그리고 우리가 토탈 로스 레이트. 매스 덴시티의 토탈 로스 레이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 성분, Y 성분, G 성분을 다 더하면 토탈이 되겠죠, 여러분?
컨스트레인트. X 쪽에서 X 방향을 봤을 때 단위시간당 변하는 개수. Y 방향 단위시간 변하는 개수. G 방향 단위시간 변하는 개수. 이게 뭐가 같을 거냐면 결국 저 컨트롤 볼륨 내에서 변화를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잖아요? 이 단위, 여기서 로우는 이것도 단위로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데스 퍼 세컨드가 되죠? 똑같아요. 커런트 단위. 단위 시간당 입자수 컨트롤 볼륨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 내부에서는 단위 시간당 여기 일반 여러분 바라봤을 때 여기서 내부에서 단위 시간당 입자가 변하는 개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게 뭐와 같을 거냐면 X 방향으로 변하는 양, Y 방향으로 변하는 양, G 방향으로 변하는 양이 되겠죠. 단시간. X도 되겠죠. 이걸 쓸 수 있어요. 매스 댄스틱과 변화는 뉴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세워놓은 다음에 여러분 한강물에 박스 하나 넣어놨어. 근데 이 박스에서 시간에 따라서 입자 개수가 어떻게 변할까? 쓰셨고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는 x, y, g 방향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거 차이를 보면 되겠구나. 이제 방정식으로 세우고 싶어요. 뭐 하면 되겠어요? 박스 사이즈를 줄이면 되죠. 박스 하나 놓다가 이제 박스 사이즈 줄이는 거 아니에요. 엄청 작게.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거의 영어 모릅시다. 아주 작게. 그럼 뭐 해야 돼? 뭐가 돼, 이게? 그 다음에 델타 V끼리는 서로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되죠? 알베르트 로드가 되죠? 이건 미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동일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여기서 제가 로를 사용했는데 이게 N을 써도 상관없죠? 여기 N을 써서 조금 공학성이 나온 그대로 제가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기억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중간고사 보면 또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Continuity Equation 제가 방정식을 유착각에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 중 하나예요. 첫 번째로 나오죠. 자, 옆에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쭉 저희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플라즈마 기초하실 때 기초 수업 시간에는 쭉 이제 플루이드만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티클 뭐 하고 그 다음에 퀀텀 띄어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쭉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배방정식부터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자, 컨티뉴티 이퀘이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배방정식인데 두 번의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 유도선 해봤죠? 첫 번째 볼츠만 이퀘이션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벨로시티 스페이스에 대해서 접근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유치원권에서 다루듯이 컨트롤볼을 잡아놓고 나왔는데 자 방정식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스탠드랑 한번 해봅시다. 스탠드.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 라고 볼게요. 그러면 density가 유니폼하다. 공간에 따라서 뭐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게요. 이걸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U는 밖으로 나오고, RO는 밖으로 나오고, 그냥 0. 해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플루이드가 인컴프레서블 하다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후에도 유체각을 수업을 들어보신 친구들은 이제 조금 무슨 말인지 알겠고, 아직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후에 이제 이 인컴프레서빌리티에 대해서는 계속 다루게 돼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후에 플라즈마 물리를 조금 더 고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대학원 과정에서 여기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고, 플라즈마에서 인컴프레서빌리티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정식 우리가 플루이드 이퀘이션에서 첫 번째 방정식을 유도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방정식. 마찬가지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 결국 F는 MA예요. 그리고 플루이드에 대해서. 첫 번째 입자의 개수는 동일하겠다.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는 또는 뭐 모멘텀 컨셉이라고 이야기해요. 플루이드에서 모멘텀이 컨셉돼야 된다. 그다음 또 뭐가 유지될까요, 여러분? 또 하나 유지되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에너지겠죠. 저 입자 개수, 특별한 일 없으면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죠? 모멘텀 유지되어야 되겠죠. 에너지 보존되어야 되겠죠. 이 세 개의 이퀘이션이 여러분. 오늘은 두 개까지, 여기까지 잘 텐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싱글 파트를 시작할 때 정크로잖아요. 기억나요? 이거 풀어가지고 자유로운 모션하고 이크로스피 드리프트 났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풀었잖아요. 이게 이퀘이션 오브 모션, 싱글 파트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었어요. 그런데 플루이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면 될까? 플루이드. 싱글 파트클 아니잖아요. 입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입자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죠?
밀도가 n이다. 하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입자 전체가 받겠죠, 그죠? 싱글 파티클 크기 관점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플루이드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넷으로 올라가는 벨로시티 u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아, 네, 고마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u가 되겠죠. 이제 플루이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전체로 봅시다. 전체로 보면 n개가 더 더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받는 힘은 동일하고. 두 개가 빠졌어요. 이렇게 단순하면 좋지. 이렇게 되질 않아. 뭐가 초과될까요? 입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압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유체역과 뭐 베르누이 정리 이런 것 때문에 해보시면 압력 나오죠. 압력 때문에 추가가 돼요. 그런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플루이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플라즈마 플루이드가 있는데 그게 뉴트럴 게스들이 아직 있다. 아직 이온화가 안 됐다. 뉴트럴 게스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결국 뭐예요? MV. MV가 뭐예요? 모멘텀이죠, 모멘텀. 자, 모멘텀. 모멘텀이 컨저베이션 돼야 돼. 유체가 다른 유체를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멘텀을 전달하게 되겠죠, 그죠? 자기가 모멘텀을 뺏길 수가 있겠죠. 어떤 캐렉터리스틱 타임, 뭔지 모르겠어요. 타임, 타우라고 썼어요. 단위를 맞춰야죠. 타우분의 U랑 얘가 가지고 있는 U, 마이너스 U죠. 어떤 플루이드, 이제 뉴트럴이 플루이드라고 생각하면 걔네들하고 충돌을 꽝 했을 때 모멘텀을 전달하게 되겠죠. 주고받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텀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플루이드를 아이온의 플루이드다. 또는 일렉트론의 플루이드. 아이온의 모임을 전체 그냥 아이온의 플루이드라고 보는 거예요. 일렉트론, 일렉트론 플루이드. 서로 충돌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초과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임퓨리티가 있어. 아이온 중에서도 나는 하이드로젠 아이온에 대한 플루이드 이퀘이션이야. 그럼 저기서 무슨 텅스텐이 들어서 텅스텐 아이온에 대한 또 플루이드 이퀘이션 또 세울 수 있겠죠. 서로 충돌하면 충돌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모멘텀 서로 주고가 될 거니까. 뉴트럴도 플루이드. 예를 들면 뉴트럴도 마찬가지로 가스밸브를 여기 진공 상태 여러분 제가 가스밸브를 칙 열어주세요. 게스트에서 그러면 가스들이 쫙 들어오게 되겠죠. 보통 사운드 스피드로 들어와요. 그럼 이걸 뉴트럴을 플루이드로 보는 거예요. 플루이드가 들어온다. 지금 이 방을 예를 들면 가스들을 플루이드로 볼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없다고 치고 간단하게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하자면 혹시 유체역학을 하거나 이제 또는 열수를 하는 친구들은 얘기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 텐서에서 텐서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아이소트로픽에서 그래도 필요 쓸게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없을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그냥 그래도 필요 없을게요. 프레셔 스칼라 양고. 그럼 여러분 미식도 유도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싱글 파티클 하나부터 시작해서 n개가 있으니까 n 곱해줬고 그 다음에 어떤 프레셔가 들어와야 되겠고 다른 스피시즈, 다른 유체도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해서 모멘텀을 주고받는 텀이 추가하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도가 돼야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유도가 돼야 될 거야. 첫 번째, 볼츠만 이퀘이션 유도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아까 같이 컨트롤 볼륨 잡아놓고 한강 물속에 넣어놓고 거기서 모멘텀 어떻게 되는지 XYG 성분하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고기를 절레절레 젓는 분들은 이게 숙제로 나올지 이미 아시는 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도 나가요. 볼주말 휴게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아까 자, 이렇게 해서 풀었던 게 컨티뉴티 휴게실 나온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여러분 벨로시티 스페이스에 대해 접근했잖아요, 그죠? 여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MV를 곱해봅시다. MV. 모멘텀이니까. 모멘텀 컨트리뷰션인데 우리가 만들 거니까 MV를 곱해보세요. 딱 하시면 나와요.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 힘든 숙제할 걸 생각하시는 분들. 자, MV를 곱해서 하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볼륨도 제가 잡았죠. 그래서 플루이드가 들어와서 나가고 하면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들어와서 나가겠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해보시면 성분이 9개가 나올 거예요. 자, 왜냐? 아까는 플루이드는 들어올 때 X 방향으로 들어오고 Y 방향으로 들어오고 G 방향으로 들어온 다음에 끝난 건데 모멘텀 잘 생각해보세요. 모멘텀 어떻게 되냐면 모멘텀을 가지고 플루이드가 들어올 텐데 이 모멘텀은 꼭 Y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MVY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MVX 모멘텀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지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플루이드가. 그러니까 모멘텀이 Y방향 생각할 때는 MVX, MVY, MVG 모멘텀을 다 Y방향에 들어온다라고 풀어야 돼. 그러면 3개씩이니까 3차원 하면 9개가 나와. 매트릭스를 표현하면 9개 평이 나와. 그래서 이제 좀 눈치챈 친구들은 매트릭스 텐서 형태로 표현되는데 총열같이 3차원으로 3 곱하기 3, 9개 성분. 그걸 고려해서 풀어야 돼. 자, 과제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볼츠만 에큐에이션에서 MV를 곱해가지고 아까 그 식 그대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 식이 나올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컨트롤 볼륨, 아까 같이 이렇게 컨트롤 볼륨 제가 잡았었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유도하는 방법 있었죠? 그 방법을 사용해서 유도를 해보세요. 그럼 동일하게 식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플루이드 에큐에이션 오브 모션을 유도해보세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제출하세요. 시간을 좀 더 드려서. 교수님, 그 결과 같은 서두른 거 하는.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번역을 할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살짝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실 대학원 수준에서 이제 하는 건데 한번 이제 해보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책을 한번 잘 뒤져보시면 뭔가 힌트가 좀 있어요. 해보시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될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로 쓸 거예요. 유도할 때도 이걸 사용하기로 했어요. DF, DT를 우리가 라운드 F, 라운드 T로 쓰면서 쫙쫙쫙 정해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컨벡티브 데리버티브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컨벡티브 데리버티브. 이걸 라그랑지안이라 말하고 이걸 오일런 이안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인가? 한번 봅시다.